저희 밥부터 먹고 가면 안 돼요? 좋아요. 뭐 먹고 싶은데요? 여기 있잖아요. 한치.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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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알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치 먹으러? 아싸! 여기 저희가 드디어 이 한치를 잡을 포인트에 도착한 건가요? 그렇지, 여기 포인트가 오늘 아침에 한치들이 많이 나왔다니까 너울이 입고 하면요 고기들이 경계심 덜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치를 한번 해볼게요. 한치는 결혼했어요? 아니요. 남자친구 있어? 이 한치는 이 가짜미끼로 하는 건데 여기에 생명을 물어넣어야 돼. 연애하듯이 열이 와서 최선을 다해야 돼. 보셔야 돼. 자. 한 세 번 하고 세 번에서 다섯 번 하고 딱 붙잡고 있어봐요. 그러면은 추후 무게와 한치가 달리면 무게가 달라지겠죠, 그죠? 무거워진 느낌 있겠죠? 툭 하는 느낌도 와요. 이렇게 살살 당겨 올리면 이게 먹이로 착각하고 공격해서 달려들어요. 아직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한치낚시의 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한치낚시는 이 잡는 손맛도 좋지만은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맛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즐거움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좀 너울이 심하고 비바람이 좀 심한 날에는 좀 일반적으로 나가는 편인가요? 네, 일반적이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런 날일수록 다른 경쟁자들이 없기 때문에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맛을요? 벌써 잡혔단 말이에요? 손맛 나. 진짜요? 네, 잠깐만요. 살살 나가는 게 세가지고 손맛이 괜찮습니다. 이야! 그만 가보시고요. 네. 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쫀쫀한 거 느껴지시죠? 들려요? 저희 한치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게 연애를 안 해서 잘 모를 텐데 밀당 알아요? 밀당? 알아요. 누렇게 당겼다가 스며시 놔뒀다가 기다리고 하라고? 누렇게 당겼다가 기다렸다가 스며시 놔주고 그래서 그걸 몇 번 하라고요? 해보면 알아. 아니 해보면 알아. 불타오르네.
대박이다. 한치 낚시는 초보자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오늘은 좀 너울이 센 편이에요. 죽을 것 같아. 멀미에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피디님! 아, 피디님 괜찮으세요? 아니 피디님이 저랑 낚시 그 게임을 했거든요. 낚시 되긴 했는데 이게 지면은 한치를 하나도 못 먹어요. 제가 지금 연속해서 제가 네 마리 잡고 피디님 두 개 잡았거든요. 두 개 잡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피디거든요. 멀미하면 2시간 늦게 들어가는데? 네? 지금 피디님 보세요. 여러분 피디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토했어. 엄청 토했어. 우선이니까 오늘 너울도 세고 바람 많이 불고 너울 세니까 저기 일찍 들어갈게.